퀴즈 특급 맞춰야 산다. 네, 좋은 오후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3일 300회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퀴즈 특급의 김명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00회 특집인가요? 켈리 인사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 삼수갑산에 갈망정 오로지 지금만이 자기 것임을 아는 사람이다. 과거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과거일 뿐이며 미래가 꿈처럼 곱다 해도 그것은 말 그대로 단지 환상일 테니까요. 좀 더 가까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바로 지금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환상을 줍는 겁니다. 네, 좀 장황했나요? 이 어제 신문을 보다가 확 와닿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켈리 씨, 현재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현재요. Present. 그럼 선물은요? Present. 네. 이 두 단어가 똑같은 까닭은 이 현재라는 것은 신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뜻이라고 하더군요. 네. 과거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환상으로 선물같이 귀한 이 순간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알찬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문제죠. 오프닝 퀴즈로 문제 드립니다. 문제입니다. 나는 한놈만 팬다에서의 무대포역에서부터 부친이 조직폭력배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암울한 역까지 그런 역들을 소화해내고 한국 영화계를 이끌 주목으로 이 스팟라이트를 받게 된 건 아마도 그가 연극을 통해서 다진 연기 실력 때문일 텐데요. 챔피언의 김두구 역을 너무나 잘 표현해준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213-637-1596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답 알고 계십니까? 예, 저 유호성이요. 유호성? 정답입니다. 유호성이 정답이었습니다. 유호성 나오는 영화 10편을 지금부터 대주시면 저희가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비트, 간첩 리철진, 챔피언, 친구! 네, 그 정도면 됐어요. 10개를 어떻게 다 말합니까, 갑자기. 예, 성함 말씀해 주시면요. 예? 성함. 예, 리처드 함이요. 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춰 산다 예선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특급 맞춰 산다 예선 1부에 참여하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참가번호 1번 에릭 콩씨입니다. 참가번호 2번 최하영씨입니다. 한분한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에릭 콩씨 전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호는 뭘로 정하셨습니까? 아싸요. 아싸. 네, 좋습니다. 저번에 전화했다가 예. 끊어지신 분이잖아요. 그 예선에서. 아, 그러셨구나. 예, 며칠 전이었죠? 예, 전화기 고쳤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은 전화기로 새롭게 도전하시는 에릭콩 씨. 이에 맞서실 최하영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분이셨네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하셨죠? 안녕하세요. 아니요, 전 남자가 더 좋습니다. 네. 자, 이상해. 아,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 전 의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자, 최하영 씨. 정규. 네, 아, 좋습니다. 역시 남자는 의리래니까요. 자, 구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콩 씨. 아싸. 최하영 씨. 정규.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선 1부 첫 번째 문제. 부르르 몸풀기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속담 가운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이것도 약이라면 쓰다. 정규. 아싸. 정규. 최하영 씨가 발랐습니다. 정답. 5초 얘기해드립니다. 네, 아니고요. 자, 기회는 우리 에리콩 씨께 넘어간 가운데 문제 계속 주시면요. 보기 2번. 이것 단지 겉 핥는다. 보기 3번. 이것 먹은 벙어리. 아싸. 아싸. 자, 에리콩 씨 정답. 꿀이요. 꿀. 정답입니다. 아, 두 단어 모두 쌍자음으로 시작은 합니다만 꿀이 정답이었습니다. 꿀도 약이라면 쓰다. 예, 자기에게 이로운 말 같은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죠. 꿀단지 겉핥는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꿀먹은 머거리. 마음속에 지닌 말을 발표하지 못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죠. 네,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은 꿀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 꿀에 대한 상식 하나요. 네. 이 세상 음식 가운데 절대 썩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꿀이랍니다. 네, 완전 음식.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에릭 콩치가 한 문제 앞서가시면서 예선 두 번째 문제 미국 전반에 관한 정보 퀴즈로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입학하기 가장 힘든 대학은? 하버드 대학도 스탠포드 대학도 아닙니다. 바로 이 대학인데요. 1802년 창설된 이 학교는 동부 뉴욕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곳이라는 뜻에서 지명 그대로를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4년 동안의 의식주는 모두 국가 부담이며 졸업 후에 취업이 완전 보장되는 이 대학은 어디일까요? 자, 이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습니까? 보기 주시죠. 1번 컬럼비아 대학교, 2번 아나폴리스, 3번 브라운 대학교. 병규. 병규. 자, 최하영 씨 정답. 4번이요. 4번. 하하, 1, 2, 3번 아니니까 4번이다. 자, 맞을 수 있을지. 정답입니다. 4번 뭡니까? 웨스트 포인트였습니다. 웨스트 포인트였습니다. 네. 아, 미국에서 최고 입학이 어려운 대학. 이렇게 입학이 까다로운 이유는 뭡니까? 이 웨스트 포인트는요. 17세에서 22세까지의 신체 건강하고 성적이 우수한 남녀면은 누구나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고 표명하고는 있어요. 네. 하지만 원칙적으로 입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부통령 혹은 상하원 의원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어허, 게다가 총 입학 정원이 4천여 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네. 이 하사관 전사자나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도 일정 수위 안에서 수험 자격이 주어지니까 이 입학 경쟁률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한편 이 1970년 중반부터는 여학생 입학이 허용돼서요. 약 10% 정도의 여성을 뽑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월 2일이었죠.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한국계 남녀 두 학생이 우등 졸업생으로 뽑혀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아, 그때는 신문 보고도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문제를 들어보니까 네.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그러네요. 입학도 이렇게 힘든데 졸업까지 우등생으로 뽑혔다니 정말 뿌듯하기만 합니다. 우리 우등생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누구요? 우리 다. 아,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개근상만 해봤잖아요. 아니, 저 학교 다닐 때 오락부장도 하고 많은 감투도 썼어요. 왜 이러세요? 네. 자, 이제 예선 세 번째 문제로 판가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동점인 가운데 일반 상식 퀴즈로 주시죠. 태양, 소양, 태음, 소음. 동양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사상체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상의학은 병규. 자, 최하영 씨 정답. 이재마 정답입니다. 문제 계속 주시면요.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의학서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면 이 의학서를 썼으며 사상의학을 창안한 조선 후기의 한의학자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재마였습니다. 네, 요즘 TV 드라마에서 태양인 이재마 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재마 정답 잘 맞춰주셔서 우리 최하영 씨가 예선 통과하셨습니다. 추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선 통과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그 요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TV를 많이 봤어요. 아, TV. 예. 아, 그 대답을 원하신 게 아니었는데. 자,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저희가 결선 시간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라더니 말이야. 네. 자, 예선 1부는 우리 최하영 씨께서 올라가셨고요. 예선 2부에 참여하실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안내드리죠. 지역번호 213번입니다. 520-1300번, 213-520-1300번 또는 톨프리 넘버 1888-281-5000번으로 전화해 주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퀴즈 특급 맞춰서 한다. 예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선 2부에 참여해주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참가번호 1번 제시 김치입니다. 참가번호 2번 키러 김치입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제시 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호는 뭘로 정하셨습니까?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네,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로 김씨 전화 연결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구호 뭘로 정하셨습니까? 저요. 저요. 네, 좋습니다. 어이, 두 분 다 목소리가 아주 온화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김병규 켈리의 목소리와는 이 아주 대조되는 온화한 목소리. 거기 비교를 하세요. 네? 김병규 씨는 비교가 될지 몰라요. 저는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실례했습니다. 온화한데. 자, 누가요? 아, 켈리 씨 온화하지요. 예. 무서워요. 언제 떨어질까 비행기. 자, 좋습니다. 자, 구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김씨 정답. 피로 김씨 저요.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나긋나긋하게 예선 2부는 진행하도록 하죠. 재치와 눈치로 풀어보는 다섯 곡의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다섯 곡의 첫 번째 곡입니다. 사과와 오이. 두 번째 곡입니다. 거울. 세 번째 곡입니다. 성형수술. 네 번째 곡입니다. 나다니엘 호톤의 작품. 다섯 번째 곡입니다. 동그라미. 네요. 저요. 피령임 씨. 정답. 얼굴. 얼굴. 정답입니다. 첫 번째 곡의 사과와 오이. 구전동요 가운데 예쁜 얼굴은 사과, 그리고 못난 얼굴 오이에 비교했던 적이 있죠. 이거 있잖아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죠. 네. 아, 지금 좀 나긋나긋해졌어요. 예. 자, 두 번째 곡의 거울. 네. 거울에 거울. 가장 많이 비춰보는 부위가 이 그 얼굴이겠죠. 얼굴이겠죠. 그렇죠. 네. 이 그것도 있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뭐 그거. 백설공주. 맞습니다. 네. 세 번째 곡의 성형수술.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얼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곡에는 나다니엘 호손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작품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곡에 얼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잘 아시는 노래죠? 네. 이렇게 해서 어느 분이 맞추셨죠? 제가 피럴킴 씨. 피럴킴 씨가 한 문제 앞서가셨습니다. 예선 2부 두 번째 문제. 오늘의 역사 퀴즈로 드립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993년 NBC 방송국에서 CBS로 옮기면서 그동안 코넌 오브라이언이 하던 토크쇼인 레이트 나잇 쇼를 시작한 날입니다. 지난 봄 ASBC 방송사로의 이적을 추진하려다가 이 경쟁 방송사인 NBC의 제이 리노를 꺾기 힘들 것으로 보고 그대로 NBC에 잔류하기로 한 인기 토크쇼의 주인공은 정답. 자, 정답! 제스 김씨 정답! 데이비드 레터맨이요. 데이비드 레터맨!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레터맨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아, 이 지난 3월쯤에 이 레터맨의 이적설이 있었죠. 하지만 그대로 남기로 했고 이에 가장 기뻐한 사람이 다름 아닌 옮기기로 했던 방송사의 원로 뉴스 프로 앵커 이 테드 코페리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레터맨에게 뺏길 뻔했던 자신의 나이트라인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네.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태가 있었던 까닭은 아무래도 이 NBC에서 방송되고 있는 제이 레노 쇼가 아주 시청률이 높아지자 네. 이 ABC 방송국에서 스카우트를 하려던 움직임이 있었던 건데요. 이 CBS에서 잘 나가던 코넌 오브라이언 대신 자신을 불러준 데 대한 고마움 때문에 데이비드 레터맨은 잔류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한동안 그 미국 TV계가 조금 시끄럽기는 했습니다. 뭐 테드 코펠도 뭐 그 레리 킹 쇼에도 출연해서 막 한참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고요. 하지만 뭐 93년 당시에 그 CBS에서 불러준 것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뭐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지만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미국 토크쇼의 황제란 말은 뭐 듣고 있잖아요. 예, 데이비드 레터맨은 그때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뭐 얘기가 퍼져나간 것 같아요. 네. 저처럼 MBC에서 오라오를 때 단호하게 딱. 전 라디코에 남겠습니다. 이러면 두 번 다시 이게 MBC 전화해서 확인해봐도 되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선 2부 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시는 거예요? 그런 걸 왜 확인을 해요? 예선 2부 마지막 문제 일반 상식 퀴즈로 황금 짓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작품에 관한 설명일까요? 이것은 작가 앨렉스 헤일리가 자신의 7대조 할아버지의 까지 거슬러 올라간 1767년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 미국으로 건너온 후에 이 미국 신대륙에서 온갖 박해를 견디며 정답! 정답! 최식김 씨 맞추시면 됐어요. 진출! 정답! 뿌리! 뿌리! 곤탁기 때 뿌리! 정답입니다! 문장에서 주시면요. 살아온 모습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세미 다큐멘터리입니다. 발표 후에 1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TV 시리즈물로도 방영돼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러면 조상을 뜻하는 이 작품의 제목은 바로 뿌리였습니다. 네, 뿌리 정답 잘 맞춰주셔서 우리 제시 김씨 결선 지출하셨습니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끄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최하영 시대 제시 김씨, 제시 김씨 대 최하영 씨의 대결을 잠시 후에 펼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300회를 맞이하는 퀴즈 특급 맞춰야 산다. 아, 정말 기념비적인 시간이네요. 네. 오늘이 300회고 예.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이 퀴즈 특급이 시작한 지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시간 빠르죠? 그러네요. 아,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이 특집을 뭐 1년과 300회를 동시에 기념하는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아 요즘 그 데이빗 레너맨하고 제이 레노하고 네. 저희가 어느 프로그램을 할지 막 이렇게 곤두석에 이렇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극비리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발표는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화 자꾸 오는 외국 사람이 그쪽인 거예요? 그거 이거 맞아요. 김병규 씨 했어요. 그. 어 예. 자 좋습니다. 기대금 맞춰야 산다. 다음 주에 기념비적인 이 특집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에 올라오신 최영 씨 그리고 제시 김 씨 두 분께서는 네. 찬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각각 단 한 번의 찬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찬스에 성공하시면 두 문제 맞추신 걸로 해드리고요. 찬스를 사용했다고 해서 정답을 먼저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찬스는 문제 시작 전에 외쳐주십시오. 자 최하영 씨, 제시 김 씨, 300회 시간의 우승자는 누가 되는지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영 씨. 제시 김씨 정답 문제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문제까지 일곱 문제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찬스 쓸게요. 찬스. 아 제시 김씨 찬스 쓰셨습니다. 자 시작을 공고히 하기 위한 찬스 좋습니다. 결선 첫 번째 문제 스피드와 빠른 두뇌 회전이 필요한 감각 퀴즈죠. 스피드 OX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스피드 OX 퀴즈는 짧은 정의를 듣고 맞는다고 생각되시면 O를, 틀린다고 생각되시면 X를 외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구호를 먼저 외치시는 분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구호 먼저 외치셔도 틀린단 말씀하시면 상대편이 점수 가져갑니다. 요즘 들어서 이 구 스피드 OX 퀴즈 아, 서로들 안 하고 기다리시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거 앞으로 그러시면 워닝 드립니다. 네. 자, 결선 문제 첫 번째 문제로 드립니다. 다음 정의를 들으시고 맞으면 O를, 틀린다고 생각되시면 X를 외쳐주십시오. 금성에서는 하루가 1년보다 더 길다. 두 분 조용하십니다. 아, 찬스를 썼는데도 조용하십니다. 자, 두 분 모두께 5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답. 정답. 제시 김씨 5입니까 X입니까? X요. X. 아이고, 5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영 씨가 한 문제 앞서 가십니다. 네. 샛별이라고 불리는 금성인데요. 이 금성에서 보면 하루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1년보다 길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네, 이 금성은요. 그 자체가 한 바퀴 도는데 즉 자전하는데 무려 247일이나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느린 속도로 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는 얼마나 되는데요? 금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딱 224일이 걸립니다. 어허, 자전은 247일, 공전은 224일. 이야, 결국 금성 안에서 볼 때 하루가 1년보다 길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네, 한편이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 있죠. 이 목성의 경우는요, 하루의 시간이 가장 짧다고 합니다. 네. 즉, 이 목성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겨우 이 9시간 50분밖에 안 걸린다네요. 아하, 좋군요. 네, 덩치는 큰데 참 빨리 도나봐요.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 거의 뭐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하루는 목성 가면 거의 한 이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야. 술꾼들은 이런 나라가 목성 가서 살면 참 좋아하겠네. 자, 지구의 하루에 24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목성은 하루가 9시간 50분이고 아까 말한 대로 금성은 하루가 247일 걸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하영 씨가 한 문제 앞서가시고 제시 김 씨는 찬스를 실패하셨습니다. 결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죠. 이민 100년 그 발자취를 따라서 2003년은 우리에게 뜻깊은 해입니다. 바로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인데요. 한과 서름으로 얼룩진 이민 생활. 하지만 꿈과 희망으로 이룩한 지금의 미주 한인 커뮤니티. 이제 우리는 이민 100년사의 발자취를 살펴보며 하나 되는 힘을 떨쳐보일 때입니다. 아이고, 신문 보고 있구나. 네, 아유, 오랜만에요. 큰맘 먹고 이 크레인 뉴스페이퍼를 보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 있죠. 아하, 한자가 많아서 그렇게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하면 안 되지.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가 나란 말을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면 그건 참으로 슬픈 일 아니겠니? 아, 그게 그렇지만요. 이 크레인 너무 어려워요. 참, 아빠, 이 국민회관? 국민회관? 뭐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아, 국민회관 얘기가 나왔구나. 아, 그곳이 뭐 지금 엉망이래나 봐요. 아이고, 그러게 말이다. 거긴 바로 이 LA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 건물 1호로 불리는 참 유서 깊은 곳이 난다.
이 한국 본토에서 있던 이 독립운동이 여기서도 있었단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그럼 해외 독립운동 제1번지라고 하면 이걸 로스앤젤레스를 들 수가 있겠지. 그 가운데서도 유명한 분이 계신데 아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신문을 보니까 아 떠오르는데 아 이분이 한국 최초로 한문을 쓰지 않고 순 한글로만 된 신문을 만든 분인데 오, 바로 그게 그 혹시 그거 아니야? 그 독립신문? 어, 네가 나보다 낫구나. 근데 정작 그 장본인인 그분 이름이 병규. 최하영 씨 정답. 서재필. 정답입니다. 서재필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네. 문제로 정확히 드리죠.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1885년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1890년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독립신문의 창간자이며 독립운동가였던 이분은 바로 서재필 박사였습니다. 네, 서재필 박사의 영어 이름 뭔지 아십니까? 필립 제이슨. 왜 필립 제이슨이라고 했냐면 서재필을 이 미국식으로 하면 이 아 거꾸로 하면 네. 필제서가 되는데 거기다가 살을 좀 붙이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필제서. 필제에서 네. 필립 제이슨. 예. 그러니까 뭐 시민권을 따서 미국인이 됐지만요. 본인은 한국인임을 결코 잊지 않고 이 한국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는 뭐 그런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하영 씨가 두 문제로 앞서신 가운데 결선 문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현들의 주옥 같은 명언을 듣고 퀴즈 도프는 삐리리 퀴즈로 드립니다. 오늘의 삐리리 퀴즈입니다. 1번. 미덕만이 영원한 삐리릭이다. 이탈리아의 작가인 페트라르카가 말입니다. 보기 2번. 이 세상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세상의 삐리릭이란 무엇인가? 그건 꿈에 불과하다. 독일의 작가인 그릴 파르저가 한 말입니다. 보기 3번. 삐리릭은 실속 없는 이름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처칠이 한 말입니다. 보기 4번.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한결같이 삐리릭을 좋아한다. 영국의 시인인 포프가 한 말입니다. 자, 과연 삐리릭은 무엇일까요? 두 분 조용하신 가운데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돈, 2번 명성, 3번 인내, 4번 영웅. 병규. 병규! 최하영 씨 맞추시면 세 문제 정답! 2번이요. 2번 명성! 정답입니다. 명성이 정답이었습니다. 미덕만이 영원한 명성이다. 이 세상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세상의 명성이란 무엇인가? 그건 꿈에 불과하다. 명성은 실성 없는 이름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한결같이 명성을 좋아한다였습니다. 네, 오늘 정답 명성 우리 최영 씨가 잘 맞춰주셔서 세 문제로 앞서가시게 됐습니다. 자, 제시킴 씨 네. 기운 내셔야 됩니다. 네. 자, 결선 문제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어떤 운하에 관한 설명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카카오 및 초콜릿의 어원은 현재의 이 운하 근처에 살고 있던 마야족 언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운하로 정답! 정답! 자, 제스킴 씨 정답! 파나마 운하. 파나마 운하! 정답입니다. 문제 계속 주시면요. 지난 1999년까지는 미국의 관리하에 놓여있던 이 운하의 이름은 파나마 운하였습니다. 네, 계속되는 엘니뇨 현상으로 수면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파나마 운하인데요. 상하로는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좌우로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그런 운하죠. 파나마 운하를 건설한 미국은 수도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었지만요. 오랜 노력 끝에 1914년 8월 15일 마침내 운하가 완성됩니다. 네, 그리고 81,237톤의 이 퀸 엘리자베스호가 사상 최초로 이 운하를 통과합니다. 그 후 85년 동안 미국이 관리해온 파나마 운항권은요, 1999년 12월 31일을 기해서 파나마로 이양되고 지금에 이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시킴 씨가 한 문제 쫓아 붙으셨습니다. 그럼 3대 1이 되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결선 다섯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16년, 1416년에 이 함흥과 길주를 부로 승격시키면서 지금의 함경도가 생기게 되는데 이 즈음에서 길주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상야릇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요. 아이고, 웬 비가 이렇게 내린다냐. 이 함흥으로 남학신 팔러 나간 사람은 돌아올 줄 모르고 말이야.
엄마 다 했어. 아니 네가 대체 몇 살인데 아직도 일 보고 혼자 처리를 못해? 어? 아 이건 또 뭐지? 아 몰라. 엄마가 뒷간에 가져다 놓은 거 아니야? 아니 대체 창에다가 네 아빠는 가져간 따발이니까 왜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여기서 따발이란 길주 마을 사람들의 사투리로 물건을 잃을 때 머리 위에 받치는 또아리를 말합니다요. 아유 혹시 이 양반 오늘도 깜빡한 거야? 아니 분명 내가 새벽에 챙겨줬는데. 엄마 나 어제 반돌이네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 뒷간에서도 따발이 봤다? 네? 아니 뭐야? 어젠 그 집 부모가 함흥장에 나가셨는데 아니 왜 그게 거기 있었지? 근데 있잖아 엄마 아까 반돌이가 울고 있길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아직까지 반돌이네 아빠랑 엄마랑 집에 안 왔대. 그래? 깜짝이야. 아유 무슨 벼락 소리가. 아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아니 뒷간에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엄마 무서워 가지마. 아까 따발이 그 아궁이 밑에 가져다 놓지 않았니? 아유 이게 아직도 화장실에 있었네. 엄마 저기 천장 좀 봐. 온 동네 따발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어. 함흥장에 나간 사람들은 하나둘씩 실종이 되었고 남아있는 길주 마을 사람들은 따발이 귀신 때문에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는데 이상은 따발이 귀신 얘기였습니다요. 자 오늘 퀴즈 특급의 전설의 고향 요 부분만 저희가 발췌해서 오늘 새벽 2시에 재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못 들으신 분들에게 많은 광고 부탁드리면서 어원을 찾아라 어원 따라 삼천리. 자 누가 찬스 쓰셨습니까? 정답 제시킴씨. 아 여기서 벌써 구호를 외치시고 정답을 맞추시겠다고 합니다. 자 제시킴씨 정답 함흥차사. 아이고 아니구요. 자 문제 드립니다. 기회는 최영식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말의 유래일까요? 우리가 물건을 잃을 때 머리 위에 받치는 또아리. 함경도에서는 이를 따발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소련시 기관단총에는 또아리 같은 탄창이 달려있는데 이를 본 함경도 지방 사람들은 이 총의 생김새를 보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지금껏 소련시 기관단총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무엇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회는 최영 씨께 있고요. 복이 없습니까? 복이 있습니까? 네. 복이 주시죠. 1번 쌍발총, 2번 라이플총, 3번 따발총, 4번 연발총. 3번 따발총이요. 자 최하영씨 3번 따발총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따발총 맞추시면 오늘 우승 확정 지어지시는 거죠? 네. 자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발이에서 유래가 돼서 따발총 정답. 자 따발총 잘 맞춰주셨습니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하영 씨. 감사합니다. 네. 아, 예선하고 지금하고 또 기분이 틀리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 오늘 우승의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구호 때문이라고 안 말씀드렸나요? 아, 아까 다른 말씀하셨는데 역시 구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최하영 씨 축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걸 가리켜서 옆구리 찔러 절박기다 하는 네. 그런 전설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또아리 같은 탄창이 달렸다고 해서 따발이라고 하던 것이 줄여서 따발이 된 다음 거기에 총을 붙여서 따발총이 된 거라고 그러죠? 하지만 이 따발총은요, 원래 다발총이다라는 설이 있던데요. 마늘 따, 쏠, 발자, 그리고 예. 총총자, 따발총. 그러니까 한자로 마늘 따자, 필발자, 총총자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네. 아, 이렇게 한자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네. 이 따발이 한자로 다발과 비슷하니까 다발총으로 인식으로 이 다발총이라고 인식을 해서 생긴 오류라고 합니다. 네. 이 따발이에서 유래가 된 따발총에 대한 유래를 알아봤습니다.
해주는 방송. 친절한 방송. 애프터 서비스. 서비스. CBS 레인나잇 쇼의 데이빗 레러맨. NBC 투나잇 쇼의 제이 리노. 네. 미국 토크쇼의 두 거성인데요. 네. 이 두 사람 사이는 처음부터 껄끄럽다 그러죠? 네, 이 당초 NBC에 있었던 레터만은요, NBC의 투나잇 쇼에서 자니 칼슨과 공동으로 사회를 보는 등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네, 본인이 이제 잘 지켜오던 투나잇 쇼에서 자니 칼슨이 은퇴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이 투나잇 쇼를 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1992년 전 격 제이 리노를 지명한 까닭입니다. 네. 이에 놀란 레터맨. 그 다음 해인 93년 오늘 레터맨은 CBS로 자리를 옮겨서 레이나잇 쇼를 맡아서 리노와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CBS로의 이적 초기에 이 레터맨은 자니 카슨이 이렇게 놓은 투나잇 쇼를 물려받는 리노를 시청률에서 앞섰습니다. 하지만요, 이 리노가 1995년 무리를 일으켰던 영국의 인기 스타죠 휴 그랜트를 처음으로 인터뷰한 것을 계기로 경쟁 상황이 역전돼서 그 이후부터는 레터맨이 항상 제이 리노의 뒤를 쫓는 신세가 됐습니다. 네, 현재 레터맨과 제이 리노를 보는 두 사람의 관점. 네. 뭐 많은 시청자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네. 데이빗 레터맨은 좀 더 지적이고 또 상류사회 인사들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이 비평가들이나 대도시 시청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요. 이 리노는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일이 많아도 일반 시청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높고 그것이 시청률의 상승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경쟁 상대가 있다는 거, 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고요. 또 고마운 인물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퀴즈 특급의 경쟁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네. 뭐 무슨 대답이 나오길 기대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아 그랬어요? 예.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마음에 두고 생활하신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벌써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내일 토요 특집을 준비해야 되겠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300회 그리고 1주년 특집도 이번 주말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케이크 사서 자르는 거예요? 아 케이크요? 아 케이크 가만 있어봐. 주머니에 케이크 값이 있나? 어쨌든 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프로듀서 이덕환, 글구성의 강은진, 그리고 진행의 김병규. 켈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